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서울 88올림픽공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은 뉴질랜드고요. 여기는 코널파크라는 곳이에요. 옥수수 벽. 오클랜드 시티 안에 있는 그냥 좀 유명한 그런 공원입니다. 올해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고요. 그리고 또 제 아들 헤든이 돌이라서 또 돌잔치 가족이랑 하려고 넘어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아주 따뜻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햇살이 너무 눈부셔가지고요. 제가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뭐 제가 장동건처럼 잘생겼으면 선글라스 끼겠어요, 그죠? 어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요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2020년 1월 11일 날 있죠. 1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한마디로닷컴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스테이지관이고요. 우리 특별히 이번 공개 강의는요 우리 경주에 계시는 한마디로닷컴의 열혈 팬이신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치과의 선생님 우리 김선하 원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공개 강의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4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1시간 동안은 제가 특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들 개개인이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강의 주제는 이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한국분이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고 그 결과 영어를 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지 이 단계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죠? 좌절에 빠질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단계별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학습 플랜을 좀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초보 분들 이제 영어 뭐 시작하시다 보면 한 일주일쯤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으시죠, 그죠? 오셔서 이 특강 들으시면은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이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마디로닷컴에 오셔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아, 요 정도까지 내가 실력 향상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그 링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참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2020년 새로운 한 해를요 한마디로닷컴의 공개 강의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0년도 아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see you, bye bye. 해드렸어요.